올해 들어 자동차 수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기 자동차는 선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수출액은 총 25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3.3%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셈입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지난달까지 무려 3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